찍기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 알려주는 남자 영알남입니다. 자, 내가 올해 수능을 봐야 되는데 포기하고 싶다. 손 들어주세요. 귀에 딱 붙이고 put your hands in the air. 그대로 내려. 이 세상에 완벽한 공부는 없어요. 우리에게 공부가 완벽하진 않지만 진짜 중요한 기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찍기입니다. 찍기. 이게 정말 되겠어? 하는 찍기 방법부터 프랙티컬한 방법까지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본인만의 찍기 노하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좋아요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프랙티컬한 찍기 꿀팁, 사이언스, 과학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최근 5년 동안 정답의 수를 세어본 다음에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번호를 찍는 거죠. 아니 표정 왜 그래? 그게 꿀팁이냐고요? Get out. 근거가 없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년간 영어와 국어의 선지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자, 보시죠. 국어에서는 5년 동안 5번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번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정답입니다. 우리 한번 영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를 제외하고 4년 동안 4번이 가장 많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2번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지어본다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5번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4번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번과 4번 위주로 찍으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와, 솔직히 이건 진짜 그러세요. 토너를 봐야 되나? 자, 영상이 갈수록 더 질 높은 찍기 특집이 이어져요.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수능의 특징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수능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안개? 한치 앞이 안 보인다고? 아, 한밤중? 왜요, 왜요? 컴컴해서? 수능의 특징 중 하나가 형평성. 이거 진짜 집중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능은 결국 나라에서 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평성 그리고 공정함 이런 게 최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수능을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아, 오늘은 좀 3번 삘인데 내일도 막 3번 삘인데 이러면서 3번만 몰빵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해 수능은 3번으로 몰빵한 학생이 인서울 어디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오지선다의 정답 비율 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 이러면 이제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작년 수능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어 영역 홀수형 정답표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은 지금 여기 보시면 7개, 2번은 9개, 3번은 10개, 4번은 8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은 11개입니다. 1번은 2개, 2번은 12개 막 이런 게 아니라 비슷비슷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같은 연도에 치러진 영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9개, 2번도 9개, 3번 또한 9개입니다. 그리고 4번은 10개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8개죠. 한 2개 혹은 맥시멈 3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작년 수능만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형평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푼 문제들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면 OMR 카드만 한번 쭉 훑어보고 얼추 개수만 맞춰서 부족한 정답 숫자를 채우면 그게 바로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찍기 방법은 출제자로 빙의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나왔던 단어 그런 것들을 선택지에 넣어놓는 거예요. 요거를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해요. 거기에 낚여갖고 이렇게 찍게 되는 거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19학년도 영어 영역 34번 문제예요. 대강 해석을 좀 해보면 인간은 그 자체로 독특한 건데 그 능력에서 독특한 거예요. 그것의 펑셔널리티를 확장시키는 건데 자, 새로운 그런 문화적인 툴들을 발명시킴으로써 인간의 펑셔널리티가 계속해서 이렇게 팍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해졌대 갑자기. 앞에 내용이랑 반전이 되죠. 그 이유는 이 빈칸 때문이다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것들은 뭐 뭔지 예시겠죠. 여기 또 Arabic
numerals를 또 배울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또 Amazonian people이라고 또 예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한번 우리가 선택지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컨택지에다가 브레인을 많이 넣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뇌 얘기를 해서 뭐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근데 선택지에 보니까 뇌 얘기가 또 많이 나와. 브레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선택지가 정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찍을 수도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함정이라는 거예요. 저게 cultural tools. 그래서 읽었나? 약간 뭔가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우리 초반 부분에 본문에서 언급이 한번 됐었던 적이 있었죠. 아, 3번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딱 찍으면은 출제자들의 함정, 그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딱 또 마주친 이 잔상, cultural diversity 이렇게 나와 있죠. 컬처 얘기 자꾸 막 하는 것 같으니까 찍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답으로 찍으면 이것 또한 출제자의 매력적인 유혹에 빠지는 거다. 자, 브레인 들어간 거 다 날리고 cultural 들어간 거 다 날리면은 3개가 벌써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남는 선택지는 2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신 다음에 가장 맞는 말인 선택지를 고르시면 정답은 50%에서 100%로 수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찍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조금 웃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약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찍는다고 해서 뭐 한두 문제 정도 더 맞고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일단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야지 후회가 남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능이 끝나고 탓할 것들을 찾아요. 아, 내가 그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 후회도 적은 법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만의 찍기 팁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이제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앞을 향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